Hi, my name is Anna and I'm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나이며 M2Philips의 기술 사업 개발 담당 이사입니다. 오늘 저는 배지 및 유도 선발에 대한 새로운 응용 노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조합 단백질 생산은 바이오 기반 산업에서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대장균이 주로 쓰이는 이유는 유전자 조작이 용이하고 잠재적인 단백질 타이터가 높기 때문입니다. 높은 단백질 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양 배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질소원은 단백질 생산의 키포인트이며 특히 복잡한 질소원은 효율적이면서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여러 배지를 선별하려면 고속 처리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바이오렉토 시스템은 자동 액체 공급 옵션으로 바이오매스, pH, DO 및 형광물질을 온라인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본 응용 노트에서 수행한 작업은 프로실리스사에서 제공하는 6가지 다른 효모 추출물로 각기 다른 TB 배지를 제조하여 유기체의 증식 및 단백질 생성에 대한 이러한 여러 질소원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TB 배지에 대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온라인 보정된 OD 측정을 통해 대장균 증식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소원이 다양한 광학 밀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다양한 배지에서의 단백질 생산입니다. 따라서 유도자 IPTG로 유도성이 있는 단백질 생산을 위해 대장균 플라빈 기반 형광 단백질을 리포터 단백질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이오렉토를 로보렉토에 통합하면 바이오매스 농도에 따른 자동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바이오렉토의 바이오매스 신호는 액체 처리기의 IPTG 주입을 위한 촉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한 배양물은 동일한 바이오매스 농도에서 유도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따라서 바이오렉토와 로보렉토의 시스템 조합을 사용하면 리포터 단백질 형광의 온라인 측정 신호를 이용한 완전 자동화된 유도 연구를 하나의 MTP에서 단 한 번의 실험만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더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배지 및 유도 선발 응용 노트 무료 사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